자, 오늘은 이 과부의 두랩돈 헌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면 오늘 헌금 설교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할때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본문이죠. 사실 이 과부가 드린 두랩돈의 얘기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가난한 과부가 이 정도 했다면 우리는 더 해야 안 되나, 뭐 이제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이 헌금 설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헌금 설교이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들여다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전이 타락했다는 말은 그 시대적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흥미로운 장면은 예수님이 헌금을 내는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우리 교회로 치면 저 입구 쪽 어디 헌금함이 있는데 그 옆에 의자를 딱 놓고 앉아 계셨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습니다. 보신다라는 이 본다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킵니다. 계속적인 동작. 한번 흘끗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깊이 응시하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무엇을 보셨을까요? 부자들이 흥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자들이 많이 내더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액수가 크니까 동전 같으면 떨어질 때 우르륵 떨어져. 가난한 사람이 동전 하나 넣으면 똑 표가 났어. 당연히 부자는 이 헌금 시간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어. 자신이 얼마나 고액 헌금자인가를 입증하는 거죠. 이 헌금 시간에 성전에 올 때부터 포스가 달라요. 옷도 어깨에 맨 가방도 온몸에 둘러싸고 있는 귀금속도 부자의 그 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이 진기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죠.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과시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헌금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고 자기 만족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죠. 이제 이 오늘 헌금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헌금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이죠.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 같은가 다른가, 이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 늘 따라다니는 가장 끈질긴 유혹은 위선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보다 내면의 동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헌금함 앞에서 지켜보신 이유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뭘 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6장 2절에만 한번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사람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멋진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그 기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소리. 기도가 아니거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면 기도는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엄밀한 개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가 몸에 익어서 그게 탄탄하게 되어져 있어야 비로소 공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공기도에서도, 공적 기도에서도 허세가 드러나요. 멋들어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적인 동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텅 비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허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무엇인가 공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영적인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런 허세가 없어져요. 나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평안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 그 존재의 풍성함, 안정감. 여러분, 그게 없으면 무엇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돋보이려고, 너무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또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외형에 치우치게 됩니다. 포장지가 너무 요란하면 실속이 없다는, 껍데기 영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면 모든 행위가 허위가 된다. 공중에 붕 뜬 신앙생활, 아무런 소득도 없고 공허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에게로 기울어지면 영적 오염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위선은 우리 신앙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항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과부는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조용히 헌금함에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니, 주목을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를 주목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분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봐주지 않아도 한 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 분 한 분. 사람이 천만인이 알아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섭섭한 마음. 이 섭섭한 마음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섭섭막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섭섭막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한번 들면 이게 뭐 사람이 해롱해롱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섭섭하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시험에 빠질 징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이 언제 드는 겁니까? 신앙이 허약할 때예요. 신앙이 허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런, 누가 알아주고 박수를 쳐주면요, 내가 선행을 했는데 누가 박수 쳐주고 알아주면요, 이미 그 상이, 그걸로 인해 받을 상이 달아나버린 거예요. 알려지지 않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한 거고, 내가 사람에게 뭐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한 거고, 하나님만 아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비의 신비,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힘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근질근질한데 입을 두드려요. 물론 여러분, 주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건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드러내고 싶어도 우리의 행위는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잊혀져야 돼요.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기억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때 현역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다양하게 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해야 마땅한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당사자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잊혀져 가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신라 백제시대 왕 시험 칠 때나 잠시 알았지. 다 잊혀져요. 과거가 늘 현재의 주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입니다. 모두가 다 잊어도, 모두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과부의 이 두렙돈을 바친 이 과부의 행적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드러내셨잖아요. 만인의 칭송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라틴은. 이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는요, 막 박수 치지만 빨리 숨으세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나 선행이나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도 골방에 숨으라, 숨어. 골방에 숨으라는 거,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는 얼굴에 막 화장을 하고 반질반질하게 금식 전혀 안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골방에 숨으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갔기는 했는데 바깥에 기도 중 해놨어요. 그건 꽝이에요.
왜 숨으라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로는 사람들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숨어버려라, 숨어버려. 여러분, 특히 드러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숨어야 되죠. 이 목사들이 참 위험한 짓이, 굉장히 위험한 곳에 신앙생활을 해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키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영적인 노력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건 자유예요. 액수도 자유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냈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따로 있어요. 과부의 헌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42절 보십시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두 렙돈은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그런데 이 렙돈은 128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게 얼마나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헌금을 했는데 주님의 평가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그냥 함부로 하시지 않죠.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중요한 레슨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뭘 느낍니까? 이 본문이 결코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면 우리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과부의 헌금은 소액 중에 소액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헌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가 바친 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주님은 얼마를 바쳤는가 보다 바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아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헌금 액수 자체가 아니라 재산 대비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액수는 지극히 작지만 그녀의 헌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기념비적인 헌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금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큰 프로젝트를 벌이면 돈이 필요해집니다. 뭐 이런 큰 본당을 짓거나 이럴 때, 제가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 하나 사는데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목사가 유혹을 받아요. 헌금을 강요해야 할 것 같아. 헌금을 내게 만드는 설교를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의 관심보다 헌금을 더 많이 강조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 그 저는 헌금 설교를 잘 못하는 편. 그럴 때는 자꾸 돈이 많은 성도가 눈에 띄는 거예요. 저분이 저 돈을 좀 내려라. 이 변질이 쉽게 찾아오는 영혼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돈으로 보이는 거. 이미 당시 성전 제도는 타락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고 성전은 장사터가 되었고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
성전에서까지 부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고 종교적 열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한 여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의 모습을 주목시키는 타락한 그 상태의 시대적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하여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돈을 강요하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들 물질을 언급한 이 재물에 관한 설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돈을 밝히신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돈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보시려고 하는 거죠.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헌금 시간에 그것이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이 사람을 분별해내시는 방법 중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내시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돈 문제를 떠나 신앙을 이야기한다. 그 어려운 것입니다. 얽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인가 돈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같은 거. 그래서 헌금 시간마다 우리는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돈인가.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뭐 별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의 현주소예요. 가끔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잔잔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이지만 그가 한 행동은 가장 위대한 믿음을 보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분 아닙니다. 돈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어. 물론 돈이 있어야 버스도 타고 차도 타고 오긴 하지만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두 랩돈만으로도 주님을 충분히 기쁘시겠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보게 했잖아요. 도전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본문을 읽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메시지로 그가 쓰임받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본문 핵심의 44절의 구절이에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 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소유 전부라는 단어예요.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얘기는 그녀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고 나면 죽을 수도 있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헌금의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그녀는 그냥 헌금을 낸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은 sacrifice, 희생이라는 희생. 헌금에는 본래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 완전한 번제 같은 걸 완전하게 그 짐승을 태워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어떤 것이죠? 부담 없이 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 희생은 계산을 뛰어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다.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생명을 건 희생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 구약의 제물, 희생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일부를 바치신 분이 아니오 당신의 전부를 바쳐주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피 한 물까지도 다 바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부를 주신 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엄청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게 희생이죠. 그 희생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랑에서 온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주심으로 나타난 것. 독생자, 전부를. 그러니까 사랑하면 희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여러분 계산을 자꾸 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부끼리도 선물을 주는데 계산을 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아니.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돈이고 시간이고 막걸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동기의 점검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인가? 외식하는 데는 사랑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희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에는 이상한 게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공적과 지난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죄성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헌금 생활에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헌금에 대한 반대 급부를 노리고 생색을 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순수를 유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은혜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밀고 오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갑자기 인간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 생활하려고 하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힘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박수를 쳐줘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띄워주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선행을 하는 데까지는 다 해요. 문제는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큰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한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막 요동을 칠 때, 그때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내가 행한 선행을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잊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는 너무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약점. 내가 행한 선행은 빨리 잊을수록 신앙에 유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은혜를 받으면 잊어져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면 내가 한 것은 다 생각이 안 나요. 은혜에 빠져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한 어떤 행위도 자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불순한 헌금이나 헌신이 끼어들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부들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부와 같이 아주 작지만 순수한 헌금에 의하여 돌아갑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치우쳐 우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아. 언제나 순수하고 맑은 영성으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허영에 가득 찬 위선자로 전락할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한가? 동기가 순수한가? 왜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아직 내가 그 일을 할 때가 안 됐다는 거. 동기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의식하며 살면 모든 게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발설되는, 인정되는, 칭찬되는 일, 그런 일들은 거리를 두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은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짐으로 사람의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비밀이 더 많아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택배를 시켰는데 박스가 왔어요. 박스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열어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껍데기가 멋있어도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와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풀리며 과장하며 치장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장하고 포장하며 위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상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결단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신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에 치우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또 위선을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